서울 중구에 위치한 K푸드 익스프레스. 한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야심차게 개발한 다양한 분식 메뉴를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간식인 떡볶이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갈비를 접목한 갈비떡볶이, 튀기지 않은 생면에 김치찌개를 접목한 김치찌개 승라면은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맛을 철저히 계산해 만들었습니다. 고유의 풍미는 살리되 자극적인 맛을 줄여 외국인들이 느끼는 거부감을 크게 줄였습니다. 창업을 기획하던 당시부터 분식의 세계화를 염두에 두었다는 전영민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열린 세계 음식 박람회에 일일이 참여해 발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분식의 세계화를 위해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해외에 한식을 파는 주 역할을 하다가 해외를 7년 이상 박람회나 엑스포나 그다음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이 국내에 한식을 이런 방향으로 사기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가 있어서 이런 그 한식을 팔기 위한 어떤 상품, 그다음에 한식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음식의 컨셉, 또 한식을 외국인들이 잘 먹게 할 수 있는 색깔과 온도를 정해서 여러 그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좀 받아서 저희가 이제 14개월 만에 이제 완성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8개국 이상의 박람회 또는 10개국 이상의 브랜드 런칭을 통해 가지고 K푸드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내부 인테리어도 외국인들의 취향을 고려했습니다. 색동적 오리를 떠올리게 하는 색을 사용해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살려 연출했습니다. 이곳은 메뉴판에 외국어를 표기하는 등 세계 진출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표기한 메뉴판도 눈에 띕니다. 각국의 손님들이 메뉴를 고를 때 언어적인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분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K푸드 익스프레스. 분식이 단순히 길거리 음식이라는 편견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두보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FTN 정세원입니다.